안녕하십니까. 전국 학생 수호 연합 부 대변인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3일 학생 혁명의 그날입니다. 최인호 군과 김화랑 군이 용기를 내어 처음 학생의 결의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목소리는 비단 인원고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그 모든 형태의 사상주입에 대한 목소리를 오롯이 두 명의 학생이 짊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단 두 명의 학생이 짊어지고 기자회견을 치르는 모습은 대한민국 사회가 정치 교사들의 사육장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죄값을 단 두 명의 학생들이 달게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학생혁명의 그날로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 및 부모님들과 이 역사의 현장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은 미어지지만 우리들의 의식은 더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학생 수호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반짝이는 영혼을 빼앗아서 많은 학생들에게 마음속 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흐르는 눈물은 모이고 모여서 창대하고 드넓은 학생 수호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비용 500만원 조희연은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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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아닌 노동자!